더 늦게 발생한 혼종의 일고까지 이두 개는 계속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 그거를 그래서 전원가속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아무리 자세하게 알아도 지나치면 뭐 이런 거는 무아성경, 그 다음에 불타오르네성, 아기파리아야 숫다, 그 다음 아나타라카나 숫다, 그 다음에 담마차카 빠바타나 숫다. 이제 이세 개의 특히 무아성경에서는 바로 아직을 놓는 법을 그것을 강조되겠고. 담마파리아야 숫다는 육분의 대상인 육정에 대한 집착이 놓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육정에 대한 집착으로 불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타고 있으니까 놓아버리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무아성경은 유신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타오름의 경우는 그것은 법공에 대해서, 법무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처음 이 불타오름의 경은 누구에게 설했죠? 누구? 이게 가짜리야 경입니까? 아끼 파리아야 숫다. 아끼 파리아야 숫다. 이게 누구한테 설한 거죠? 오비구한테 설한 것은 담마차카 빠바타나 숫다. 그 다음에 아나탈라카나 숫타. 그래서 사르나트에서 3개월 안에 설해진 것으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볼 수가 있고, 그때 결제 동안에 설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르나트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부처님께서 다시 또 바라나시로 가죠. 가야시사 바라나시로 가서 거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거기가 어느 누가 살던 거죠? 삼가섭이 거기에서 수행하던 곳이죠. 삼가섭이 우르벨라 가서 뭐 등등의 삼가섭을 수행하던 곳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부처님을 동룡이 있는 동굴로 그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은 동룡을 갖다가 발에다가 집어넣고 뚜껑을 다 닫아서 실통을 이제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삼가섭의 제자가 이제 500, 250, 그런 제자를 가지고 있어서 1,000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 1,000명의 제자에게 이제 법문을 하실 때그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화교도, 불을 섬기는 그런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맨날 불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불을 인연으로 해서 그래서 법문을 설하는데, 그게 바로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 감각 대상에 의해서 탐진치로 항상 불타고 있다. 마치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그 배학교는 뭐냐면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 불을 항상 24시간 꺼뜨리지 않게 보관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비유를 해서 그것을 꺼트려버린 것이 바로 뭐냐?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불 꺼트리고 내 제자가 되라 이제 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1,000명이 이렇게 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1,000명하고 우리가 금강경이나 많은 경전 가운데 우리는 부처님이 몇 명하고 같이 다녀요? 1,250이죠. 그때의 1,000명하고 그 다음에 사리뿌드라 하고 모갈라나가 그 스승 산자야에게서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데 쫓아온 사람이 몇 명이죠? 250명이죠. 250명 데려왔고, 그 다음에 야싸와 그 다음에 야싸의 친구들 등등 해서 55명. 그래서
다 합쳐서 부처님까지 해서 1256명 정도가,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6개월 안에, 6개월 정도 안에 1256명의 비구가 됐고, 그 다음에 거의 다 아라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50이라고 하는데, 역대 이제 사당 경전이 불타오르고, 여기서 부처님의 사상을 첫 번째 초전봉 경운경에서 뭐를 얘기하죠? 네? 초전경운경의 법륜경에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까메수 미짜짜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살거나, 수행이라고 하면 자기 육체를 불로 지지고 육체를 죽여야 영원히 육체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수행하면은 무조건 고행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편하게 살면 무조건 쾌락주의자가 되거나 라고 생각하는데, 쾌락을 즐기면서 수행도 하는 새로운 길을 내가 발견했다. 그게 바로 중도예요. 이제 중도가 팔정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선정이라는 즐거움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윽박지르고 괴롭히지 않아도 해탈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도 철학을 공부했으면 인도 철학에서 수행은 전부 다 고행, 자기 자신을 머리카락 하나하나 뽑고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줘야 수행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야만 탐욕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락 중도를 설하셨고, 그 다음에 무화성경에서 그 인무와, 그 다음에 그 불타오름의 경에서 법무와, 여기에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이 세 경전에서 딱 그렇게 설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초기 불교의 그 논장에서, 그 다음에 설치부의 논장에서도 전도와 수도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봐야 되고, 요거를 다른 말로 해서 인무와 법무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기 견해를 너무 노출을 하지 않으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하면은 뭐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어도 괜찮은데, 사선의 심리적인 상태에 들어가야 우리는 제대로 이제 법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이 사선의 심리적인 상태하고 아빤나 사마디, 몰입삼매, 혹은 설치부에서, 부사론에서는 물라 사마디, 근본 삼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물라 사마디, 아빤나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파사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들어가는 삼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혹은 요거는 이제 다시 누구에 의해서 제창이 되느냐면은 마하시스님에 의해서 제창이 돼서, 마하시스님은 뭐를 강조하냐면은 사마타를 하지 않고 윗바사나만을 수행해서도, 윗바사나를 수행해서도 카니카 짜따로 사마디, 사선의 순간, 그 사선의 찰나 사선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고, 이 상태는 뭐냐면은 마음이 고락 희우로 자유로워진 상태를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찰나 삼매의 사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되어야, 그래서 우백카가, 제대로 된 우백카가 생기고, 우백카를 이제 저는 우빠와 익샤, 사전에도 뭐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익샤는 투시, 보다라는 뜻이고, 우빠라고 하는 것은 고락희우를 가라앉힌, 고락희우를 가라앉히고 볼 수 있는 상태.
저는 여기에서 조금 성품 나가가지고 손에서 말하는 적, 조, 적이라고 하는 것을 욱과 조를 익시아도 하고 그 다음에 적적성성도 결국은 뭐 이것이 도라키우가 적적하고 그 다음에 익시아 알아차림이 성성한 상태 이 상태 그래서 저는 다 요 사선의 상태를 그런 이제 그렇게 같은 레벨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사선의 상태에서 그것이 몰입이건 아니면 찰나선이건 사선의 상태에서 법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날에 강의했듯이 그 법을 본다는 것은 칠각지를 통해서 사선지를 보고 12연기를 모아서 무명이 소멸하는 것, 크러쉬라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그 열반이 바로 여기서 법을 보면 바로 열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열반에 들었다라고 했을 때 유식에서 말하는 혹은 화음에서 말하는 그 상태 십지 혹은 등각 묘각이라고 하는 상태라고 우리는 어떻게 배대를 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티베트 텍스트를 양쪽으로 그 십지경을 그 다음에 티베트 텍스트가 그 세친보살의 그 주석서가 그 논서가 있어요. 그 십지경론이 티베트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한문에도 있지만 티베트로 된 것이 있어요. 근데 한문은 티베트로 된 것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축약이 많이 됐어요. 번역이 그냥 그 성큼성큼 중요한 것만 딱딱 번역하고 그 세세한 것도 딱딱 잘 잘랐더라고요. 잘 잘랐는지 못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랐어요. 그래서 섬세함이 또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자 아공과 법공이 되면 그러면 아란의 상태 아와 법에 대한 집착이 없는 상태예요. 이거 열반의 상태라고 하는데 이 열반 상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십지경을 한번 그 산스크리트로 보시면 그 육지의 상태에서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육지의 상태에서 세 가지 디스크션이 나오는데 무상, 해탈 그 다음에 무원해탈, 공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저번에 제가 보여준 것처럼 쌍욕단에서도 해탈 열반을 얘기할 때 무상, 그 다음에 무원, 공해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육지보살과 아라한의 상태가 다 같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하고 원력하고 실천행이 우리가 나눠서 본다면 깨달음을 한쪽, 그 다음에 원력과 실천을 다른 쪽으로 본다면 그 부분은 이제 다를 수 있어요. 알아나고 그런데 프라냐, 이 깨달음 그 다음에 집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육지보살하고 그리고 이 아란의 상태하고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문서들을 찾아냈는데 바로 바바 비베카 청견하고 그 다음에 부타파리타 불호하고 이 두 분의 대사가 서로 논쟁을 그렇게 하는 것을 문서를 구입해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청견대사는 스와탄트리카 자린남용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부타파리타는 불호대사는 그분은 귀준어중파의 시조에 속하는 거죠. 여기서 이 두 분이 어디에 대해서 논쟁을 하냐면은 다른 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아라한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청변대사는
이 아랑하는 아공은 되지만 복공이 안 됐다라고 얘기. 우리 한국에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요? 아공은 되지만 복공이 안 됐다. 근데 이제 불호대사는 뭐라고 하냐면은 빨리 경전인지 산스크리트 경전인지 모르는지 그 몇몇 개의 경전의 예를 들어가면서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아란을 설명하는데 오래된 집착을 벗어난 것을 어떻게 아공이라고 말하느냐, 아공만이라고 말하느냐, 법공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저게 조금 거시기하죠. 그 질문,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법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상에 대해 욕해 새끼 무새끼에 대한 무집착을 법공이라고 하지 않고 그 오온에 대한 그 무집착을 법공이라고 부르대사는 이해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결핍되어 있어요. 논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소문들의 진원지가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부르대사는 아라한에게도 법공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청견대사는 아라한은 아궁만 되어 있다 라고 저기를 하고 이 불호대사의 법맥을 이어서 8세기에 아주 크게 그 파라산디카를 그 빛낸 사람이 누구죠? 연장. 8세기. 아니, 인도 티벳에서. 인도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티벳 불교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도의 그 스님. 아디샤보다도 항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찬드라키티 월칭대사를 가장 최고로 아마 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프라산디카의 그 논리를 아주 그 중론의 논리를 뭐라고 할까 유식까지도 다 끌어당기고 불교의 모든 종파를 다 그 이그제민을 하면서 이 프라산디카 귀르는 중파를 완전히 확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티벳 불교는 귀류 논중, 중간에 귀류 논중과를 제1로 삼는 것은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그것은 누구의 공이냐? 그것은 바로 이 월칭대사의 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4세기의 그 유명한 그 티벳의 쫑카파도 이 귀류 논중과 일류이고 지금 현재도 귀류 논중과가 대세이고 그것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찬드라키티 월칭대사죠. 그래서 월칭대사의 그 입 중론에 대한 그 주석서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아라한은 법공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대승의 법공에 대해서는 부분적이다. 대승의 법공이 위대하다. 그런 말은 아무래도 당신들 밖을 지키려면 그런 말은 좀씩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다 커보면 알게 돼요. 조금씩 그런 가감 있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라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폄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티벳에서는 교학이 그래도 발달이 되어 있어서 아라한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리고 이분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법포와 그 다음에 월칭대사가 아라한은 깨달은 것은 육지 정도로 비교할 수 있다. 근데 눈이 있는 사람이 읽어보면 이 초기 경전의 아란의 상태하고 그 다음에 십지경에 있는 육지보살의 상태의 디스크립션이 너무 그 흑가에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지식 있는 사람은 그 깨달음의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라한이 뭐 구태여 보살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거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라한보다 더 뛰어나다고는 그 7, 8, 90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을 망상으로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생각 들겠죠. 그건 생각해 본 사람 있는가요? 생각해 본 사람이 있다면 7, 8, 90지는 아라함보다 뭐가 뛰어날까요? 이제 7, 8, 90지가 바로 우빠야, 방편, 그 다음에 뿌라니다나, 원, 발라, 력, 냐나, 지, 이 네 가지가 뛰어나요. 근데 이 냐나를 여러분들 번역할 때 조금 곤혹스러울 거예요. 선생님, 냐나를 뭐라고 번역해요? 지혜. 지혜? 지혜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나를, 전대성 씨는 지혜라고 하지 않고 일관되게 뭐라고 번역하죠? 지식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요. 야나를, 야나를 knowledge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뿌란냐, 지혜하고 야냐하고 지혜라고 같이 번역해 버리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같은 말을 두 개의 단어로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2학년 선생님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 십지경에 있는 냐냐의 상태를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냐냐의 종류가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다 아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공간적인 이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자리에서 시방 3세의 모든 공간에 있는 것을 다 아는 지혜예요. 이건 그러니까 지식이라기보다도 지혜라고 하기도 그렇고 신통지, 그러니까 아빈냐화에 조금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냐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적으로 지금 이 찰나에 있으면서 과거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는 냐나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신통지,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신통지. 세 번째가 뭐냐면은 10개를 자유자재로 알 수 있는 지. 지금 우리는 어디 어느 개에 있죠? 인간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10개는 이제 지옥에 가하기 축상에서 뭐 천상까지 가면 6도, 6도에다가 그 다음에 7, 8, 9, 10은 뭐죠? 성문, 연가, 보살, 불, 이 10개를 그 상태를 자유재재로 알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법성계나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제 얘기들이 나오죠. 임리준중 함시방 무량원법 즉일념, 이게 이제 거기에 저기를 그 아이디어를 주고 그런 번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여기에서 그 십지에서 나오는 야냐라고 하는 것은 시공계를 초월해서 아는 신통지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브라냐, 빤냐는 뭘까요? 빤냐의 대상은 뭘까요? 무상고부아. 그것은 빤냐의 팔라, 빤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고, 빤냐의 알람마나 대상은 뭐예요? 법. 법. 어떤 법일까요? 법이 아주 많으니까. 온. 아, 온. 잘 나왔어요. 이거를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정리해요? 그건 강목수님 잘 아시죠? 테라바다 아비담마나 부사론에서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부사론 1장, 2장을 딱 보면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처, 개, 근, 연, 재예요. 근데
근이 조금 애매해. 근이 22근인데 그 22근이 뭐 5근에다가 그 다음에 5경에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조금 작품사리를 조금 섞어놓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자는 좀 빼고 싶어지기도 해.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는 이 법을 관할 때 다섯 개가 나와요. 여섯 개가 나와요. 반야신경에서는. 다섯 개가 나와요. 근을 싹 빼버려요. 나도 좀 애매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근데 그쪽에서는 아주 귀신같이 그걸 딱 빼버린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온, 처, 개, 연, 재라고 하는 5온과 12처와 18개와 그 다음에 12연기와 사성계를 야따붙다 냐나 있는 그대로 아는 거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알아서 온척의 연체에 대해서 아무런 집착이 남아있지 않는 그래서 해체된 상태 그래서 프란냐는 해체하는 그런 이제 해이고 야냐는 다 해체를 했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는데 이 프란냐 이 해체하는 데에도 걸림이 없어야 되지만 업장으로부터 걸림이 없어야 신통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업장이 뭘로 대두되냐면 소지장으로 대두돼요. 소지장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안 들어봤으면 설명을 해줘야 되고 들어봤으면 시간 관계상 진도 때문에 그냥 몰라요. 자, 그래서 장애가 아바라나, 아바라나요, 그죠? 반짜 아바라나, 오장, 그렇죠? 그래서 자, 아바라나가 그 장애예요. 그 장애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클레샤 아바라나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클레샤 아바라나 하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소지장 이건 좀 일단 놔뒀다가 그래서 클레샤 아바라나는 뭐를 말하냐면은 번뇌장이에요. 클레샤 뒷발만이 번뇌잖아요. 근데 이 번뇌장이 다시 또 두 개로 나눠져요. 그 두 개가 뭐죠? 지금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견혹과 수혹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번뇌장하고 번뇌장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애매했었는데 이 견혹하고 소지장하고 이거 오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견혹하고 소지장이 달라요. 견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그래서 그 열 가지 족쇄 가운데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열 가지 안우사의 가운데서 여섯 가지 그것을 전부 다 견혹이라고 하고 그것이 소멸되면 그 임무와 수다원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견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됐어. 여기서 소지장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르반냐따 아바르나예요. 사르반냐따라고 하는 것은 일체 동지라고 해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시간과 공간과 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장애하는 그런 이제 그 장애가 바로 소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유식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면은 제80
제80 잠재적에 되어 있는 그 번뇌를 선종을 통해서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다 닦아버려서 해탈하는 게 있고,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라하는 윗바사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닦지 않아도 현재에서 번뇌를 컨트롤 해가지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고 유식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제80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1억 번을 이 그 중생으로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죠? 상상해 가죠? 1억 번. 1억 번을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좋아하고 싫어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그 경험들이 어떻게 생을 계속 거듭하면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경험하고 그게 이제 다시 경험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아주 저 밑에 깔려 있을까요? 이제 유식에서는 밑에 깔려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밑에 깔려 있고 큰 번뇌가 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이 1억 번의 그 재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두텁고 두텁게 깔려 있겠어요? 그 두텁고 두텁은 것까지를 그 닦지 않아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아, 그래서 현존하는 번뇌를 다스림으로써 현재의 그 번뇌를 다스림으로써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저기 했던 것을 속에서 퐁퐁 넣고 닦고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발심을 하고 순 결태꾼 순해탈군을 내기 시작해서 몇 생을 더 지나야 되죠? 몇 생을 삼아승지겁을 닦아야 되죠.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닦아야 돼요. 그거를 최종적으로 삼아승지겁을 닦아가지고 완전히 본체가 드러나. 그 본체가 드러난 것을 뭐라고 하죠? 대원경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대원경지가 바로 이 맑은 거울과 같아서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개를 초월해서 다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라고의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삼아승지겁 동안 자기의 의식계에 접하는 모든 중생들을 해탈하도록 도와주고 나서 이런 능력이 생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내가 내일 먹을 끼니도 걱정되는 사람이 우주의 고민, 환경의 고민,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오늘 비가 안 와야, 그래야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끼니를 때울 수가 있는데, 그 환경의 생태의 그 괴로움, 환경의 괴로움, 우주의 괴로움, 이런 것까지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이런 것은 소사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생태계의 고민과 그 다음에 환경의 고민, 우주의 고민, 앞으로 로봇 때문에 일어나는 모랄이티, 도덕의 문제, 그런 것도 생각할 사람은 또 생각해야겠죠.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의 그룹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살의 그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번뇌를 해결해서 그 다음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성군의 그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소지장이 무엇이냐.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테라바다나 혹은 그 서류체 유부의 관심의 주제였어요,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라한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본래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냐면 유식이 등장하면서 사이콜로지 심리학이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부처님의 경지에 대해서 넘보기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사이콜로지에 힘입어서 부처님의 경지도 이치적으로 정리해보고 그쪽도 우리도 혹시 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 그 정도로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소지장과 현혹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대충 정리가 됐나요? 실컷 얘기해놓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곤란하거든요. 우리 학감 선생님 어때요? 정리가 됐어요? 예. 헌대장은 헌대장은 견혹하고 소지장 소혹하고 치여의 견혹 그게 다 헌대장이고 소지장은 그 설명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약간 이제 혼용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소지장을 견혹의 개념을 가져가지고 오월 인사로 보잖아요. 금방 이렇게 반이 된다, 소수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비해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탐지는 오둔서라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닦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소지장을 유식에서 얘기하듯이 제10지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스타판드 수다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통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어가 달라요. 내가 그래서 이 용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걸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견혹에 해당하는 것은 다르샤나 해야 저쪽에서는 그 다음에 다르샤나 우빠길레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소지장은 용어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한 10년 전에는 이 두 개를 오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히 이제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지경을 내가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설명을 보면서 명확하게 소지장하고 변호하고는 아주 레벨 디퍼런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다. 뭐 이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얘기한다면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갖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에게 아라함과 다른 능력이 우리는 부사론에서 혹은 대승경전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18불공변이라고 불공불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가지 처처 비제로 시작하고 18가지 심력과 사무소에 그 다음에 네 가지 사무의 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8가지가 되는데 처음에 빠치삼비다에서는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어쨌든 간에 아라한과 부처는 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창기부터 그것은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사륵을 존자가 저녁 조금 늦게 목련 존자하고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처소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인도에서는 맨발로 걷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야 갖다 놓고서는 물 끓고 그러니까 물 붓고 달그락달그락 하고 발 씻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끄러운 옷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아난존자를 딱 불러서 뭐 때문에 이렇게 시장바닥처럼 시끄럽니까? 이 야밤에 라고 물어보니까 사흘불과 공년존자께서 제자 50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분양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건 가로열던데 올라면 되나 싶었는지 이 밤중에 왜 그래? 막 그러면서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좀 하셨어요. 아난존자를 통해서 사회불존자의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말을 그 밤중에 딱 들었어. 사회불존자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있는 사회불존자가 이 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뚜껑 열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참여합니다 하면서 옷다리 싸가지고 그대로 제자들하고 한 달고 고양이처럼 걸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나무 밑에 가가지고 나무 밑에 한 방울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무척이 어디가 있는가 이제 사측을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과 목련이 거기에서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왜 꼭 여기에서 이렇게 먹는가 했더니 부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여기로 처음에 나왔다고. 다른 분들도 아는 그런 성격이에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는 얘기.